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앰버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지금 현재 미국 확진자 수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이 시각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16만 4,368명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간으로 지금 오후 8시 50분 3월 30일자 날짜입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가 지금 16만 명을 넘고 아마 maybe 오늘 정도에는 17만 명 정도 이상으로 하루에 2만 명 이상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의식을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실은 저도 나가고 싶죠. 근데 집에 계속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잠깐 음식을 투고하기 위해서 잠깐 집 앞에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를 갔다가 왔어요. 그게 오늘 처음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동네도 원래는 되게 텅텅 비어있고 저번 주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 지금 1주, 2주 정도를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깨달았습니다. 차가 다시 다니고 있어요. LA 가는 거를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봤더니 저번주는 한 45분 정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45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트래픽 시간에도. 왜냐하면 차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서.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트래픽 체크를. 그랬더니 거의 1시간 10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차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집에 있지 않고. 사실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센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좀 정말 각성을 하고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은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두 배 이상이 막 뛰고 있어요.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이건 정말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영상에도 보시면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식당 같은 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지만 투고를 할 수 있어요. 테이크아웃. 물건을 이렇게 픽업해서 집에 가져와서 먹을 수는 있어요. 거기 안에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 오더를 받는 사람,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있습니다. 전혀 안 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마스크 안 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역시 아예 아무도 낀 사람이 없고요. 멀리 6피트 이상 떨어지라는데 일하는 사람들 다 바닥바닥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장갑 낀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자, 보셨죠? 보시면 저만 꼈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여기 사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미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도대체 왜 끼질 않는가? 제가 설치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사실은 문화 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쓰는 그런 그 문화적인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는 사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지나 겪질 않았잖아요. 한 100년 이내로. 그렇지만 한국은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황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겪어와서 아마도 좀 약간 마스크 쓰는 습관이 더 잘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로 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다 올라가져 있고 그런데
한국에 왜 도대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뭐 무슨 마스크 쓰면 너무 불편하죠. 저도 마스크 쓰고 나갔는데 사실 진짜 답답하고 이게 숨도 잘 못 쉬겠고 막 여기 자국도 생기는 것 같고 막 진짜 막 귀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왜 낄까요? 편해서 끼는 건가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문화가 그래도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침을 하거나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침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남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끼므로 인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게 정말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는 정말 그런 모범적인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발 미국 사람들도 문화 탓하지 말고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쓰고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러면 무슨 약간 강도나 뭐 이렇게 그런 거라고 막 생각하고 그런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마스크를 쓰세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정말 마스크를 구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뭐 파는 데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심각성을 좀 알고 마스크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는 건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서지컬 마스크. 그냥 이렇게 얇은 거 있죠? 그냥 되게 이렇게 삼겹자리로 되게 얇은 거, 그냥 붕 뜨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것도 한 달 반 걸려서 중국에서.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현재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나 지금 간호 그런 수술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스크를 정말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너도 나도 폭동이 일어나고 아마 마스크를 구하려고 엄청난 그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재기, 휴지 사재기 폭동 봤죠? 그런 완전 대란을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스크가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거를 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급을 병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마스크가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격리해라. 미국의 3분의 2가 지금 현재 오늘 상황 3월 30일 상황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저처럼요. 네, 그러면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대체 얼마나 갈 건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4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을 다시 자가 격리 명령을 내렸고요. 다들 건강하게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손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하고 구독은 제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